오늘 영상 치솟는 금리 속에 등장한 새로운 단어 트리거 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빠삭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고고! 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건 9월 7일이었죠. 또 한 번 금리가 올라갔습니다. 0.75%.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린다. 관해서는 제가 또 썰로 한번 풀어드렸죠. 저번 영상 가보셔서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. 트리거, 방아쇠란 거잖아요. 방아쇠. 방아쇠 레이트, 트리거 포인트.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좀 빠삭하게 알려드리겠는데요. 트리거 레이트는 모기지 이율,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. 픽스트라고 그러고 variable. 픽스트로 선택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변동금리를 선택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이 변동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을 거예요. 진짜 true variable이 있고요. 그 다음에 adjustable variable rate이 있었어요. 이 대형 은행들 TD, RBC, BMO, Scotia, CIBC, 여기서 Scotia Bank만 빼고 주로 이 네 대형 은행들은 변동인데도 불구하고 월 납부액은 고정이었던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월 납부액이 한 2,000불이었다. 거기서 뭐 1,600불은 이자고 400불은 원금. 요걸 이제 까는 걸로 했는데 뭐 3월 달에 금리가 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1,600불이었던 이자 부분이 뭐 1,700불 되고 원금은 300불. 여전히 월 총 납부액은 2,000불로 머물렀던 거거든요. 그게 대형 4대 은행들은 계속 그렇게 true variable로 갔던 거죠. 9월 7일 또 0.75가 오르면서 이게 그 월 총 납부액 고정된 2,000불에서 이제는 원금이 거의 없어지고 2,000불 이 다 이자로 도달했을 그때 이유를 트리거 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리거 포인트라고 방화점이 있다. 봐주는 그 시점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요. 뭐 2,000불이었다면 상한 내에서는 넘지 않아서 조심스럽지만은 더 뭐 요구하는 게 없는데 이게 금리가 또 올라. 요번 10월 26일 날 또 금리 관련된 또 발표가 있거든요. 또 12월 7일 날 한 번 더 있어요. 금년에. 금년에 두 번이나 남았습니다. 월 납부 총액이 2,000불로 이제 했는데 이자가 2,100불, 2,200이 됐다. 와우. 그러면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좀 봐주다가 안 되겠다. 추위가 포인트에 도달해서 편지 보내자. 이렇게 편지를 받을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겁니다. 스코시아 뱅크는 이미 벌써 3월달부터 어저스터보 레이즈이기 때문에 찔끔찔끔씩 올라왔죠. 나머지 대형 은행 4개 어떤 또 기사에서는 한 7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트리거 포인트에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. 자 그러면 그 편지를 받으면 뭐 어떻게 그냥 같이 버리면 되는 건가? 편지에 받을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. 은행에서 목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옵션 넘버 1. 야, 원금도 이제 깠던 거 예를 들어서 50만 불을 빌렸는데 한 48만 불을 이제 막 갚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원금도 못 가고 끝내 거의 뭐 또 50만 불을 다시 뭐 하나도 없었던 걸로 됐다. 그러면은 또 이제 목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. 원금을 다시 까라 이런 식으로. 넘버 2. 추가 포인트에 도달했으니까 지금 이 변동 금리 시점으로 다시 재조정하자. 이런 경우가 넘버 2입니다. 이런 경우로 많이들 택할 수도 있어요. 왜? 목돈이 있는 분들이 내기가 힘들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 3번이 아예 고정으로 가자. 고정. 고정은 아시다시피 뭐 1년짜리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통 3, 4년, 5년까지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고공행진할 수 있는 금리를 5년 동안 묶어놓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?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서 옵션 2! 지금 와서 이제 조정하자. 이제 한 5.34% 되는 이 금리 현재 금리 시점에서 다시 조정해서 이제 월 페이먼트를 내세요 라고 갑자기 어떤 분들은 월 2,300불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막 7,800불, 1,000불일 수도 있잖아요.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들어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 trigger rate. 원금은 제로, 이자만이 다 100% 월 납부액에 도달했을 때 트리거 레이트가 발동이 된 거고요. 그리고
어느 정도까지 내 은행이 봐줄까 더 이상 못 봐준다 그 시점을 트리거 포인트 편지를 받게 되십니다. 편지 받을 때 첫 번째 목돈을 가지고 와. 무섭죠. 그럼 넘버 2 그럼 조정을 하자. 뭐 몇백 불에서 100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상황마다 여러분의 금액에 따라서. 세 번째 고정으로 가자 등등이 있습니다. 자, 이래서 모기지 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어떤 옵션이 자기한테 맞는지 적합한지를 판단하시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Alright, that's it for today. Thank you always for watching. I'll see you next time. Bye bye.